반응은 방사능과 분뇨 섞인 바닷물, 전번깃발, 뇌물, 삿포로 마라톤 개최 등 셀 수 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붉은 불개미입니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붉은 불개미의 공포가 일본 도쿄 전역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NHK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도쿄 항구의 한 부두에서 여왕개미 수십 마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50마리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여왕개미의 숫자로 미루어 볼 때 붉은 개미가 이미 도쿄 전역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일본 환경성이 분석했습니다. 환경성은 주민들에게 불개미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리고 싶지 않다고 안 물릴 것 같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방역에 실패해놓고 주민들에게 조심하라는 현 상황. 아이러니죠? 붉은 불개미의 독성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도쿄 전역이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붉은 불개미의 엉덩이 부분에는 독심이 있고 솔레놉신이라는 독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노년층이나 어린이들이 물릴 경우 과민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쇼크가 심해지면 호흡 곤란이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 불개미가 도쿄 전역에 퍼졌다고 분석되는 이유는 여왕개미가 하늘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왕개미는 1km 이상 날아가 둥지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쿄 전역에 퍼진 것은 사실상 확실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 스가 관방장관도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의 방역 당국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태는 도쿄 올림픽 이전에 간신히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위기가 또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여왕개미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고이즈미 환경상도 해당 지역에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발견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붉은 불개미는 아르헨티나가 주 서식지로 세계 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입니다.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생물입니다. 일본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12일 동일본에는 초대형 태풍 하기비스가 휩쓸고 지나왔습니다. 이 충격으로 최고의 성수기를 앞둔 주요 관광지들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강력한 태풍으로 시설들이 심각하게 파괴된 데다 교통시설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번 가을 시즌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가을의 단풍철은 물론이고 다음 해까지 복구가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유명한 관광 명소인 탓에 예약이 일찌감치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예약 취소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도쿄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빼어난 자연 환경을 자랑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해로 인해서 관광객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일본 관광지들이 조금씩 신뢰를 잃어가면 도쿄올림픽의 목표치도 그만큼 멀어집니다. 앞으로 도쿄올림픽 개최 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네요. 닥터시사TV가 계속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16일 도쿄올림픽의 마라톤과 경보경기 장소를 도쿄가 아닌 삿포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무더위로 인한 선수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기간 기온이 모두 30도를 넘었고 특히 6일간은 35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코스에 매우 신경을 써왔고 무더위에 대비해 선수들이 뛰게 될 도로에 열 차단제를 입히는 데만 3,200억 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위원장의 결정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방사능 안전성 문제도 재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에게서도 드디어 올 게 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수많은 방사능 폐기물들이 빗물에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인근에 위치한 다무라시는 방사능 폐기물 2,667개가 강에 유출됐다라고 도쿄전력이 알려왔습니다. 그중 6개만 회수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수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유실될 정도로 관리하고도 방사능이 잘 통제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까요? 사실상 도쿄올림픽을 준비해오며 제험 작업을 해왔던 후쿠시마와 도쿄 인근 지역들은 이전보다도 더 심한 방사능 물질에 파묻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이 한 개만 유실되어도 심각한 상황인데 2,667개라니 믿기지 않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 19일엔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고리야마시에서는 대피 경보 방송이 울리기도 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유는 아부쿠마강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후쿠아라 도금 공장에서 맹독성 물질인 시아나 나트륨이 배수 기준치보다 156배나 많이 유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지통신은 16일에도 또 다른 공장에서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 유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 도쿄에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러한 부실한 방사능 관리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곳의 태풍 피해 지역은 보다 집중적으로 정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지난번엔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가 이번엔 태풍으로 인한 방사능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방사능 폐기물 유실로 인한 오염 우려가 극대화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 지역들만 연이어 타격한 태풍들로 인해 이 방사능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던 IOC 위원장도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명백한 유출 사고를 보았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 위험성을 깨닫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도쿄올림픽까지 28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방사능 폐기물 더미로 뒤덮인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IOC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이 2020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사능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올림픽이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위해 방사능 문제를 외면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방사능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까지 나와 프랑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도쿄올림픽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올림픽 공식 지도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마음대로 표기하는가 하면 선수단 식단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올리겠다고도 하여 논란이 되었었죠. 또한 경기장 주변에 방사능에 노출된 흙을 쌓아두기도 하고 올림픽 전후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까지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구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도쿄올림픽 개최 선정 과정에서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정황이 포착되어 프랑스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라민디악 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의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프랑스 검찰은 일본 유명 광고회사 댄스와 디악 전 회장과의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악 전 회장의 아들이 설립한 스포츠 마케팅 업체 AMS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것인데요. 프랑스 검찰은 다이크 전 회장과 아들 파파디아크의 싱가포르 비밀계좌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130만 유로, 우리 돈 약 17억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디아크 전 회장은 2013년 도쿄올림픽 개최지 선정 당시 IOC 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검찰은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돈이 디아크 전 회장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IOC 위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었을 수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도쿄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뇌물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올림픽 유치위원회가 프랑스 검찰의 수사선상까지 오르자 다케다 스네카츠 일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또한 디아크 전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AMS는 일본의 올림픽 관련 중계권과 광고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댄스사와 협력사 관계입니다. 심지어 AMS의 창립 과정에서도 댄스사가 개입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댄스사가 일본의 아베 정부, 자민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5위 수준의 일본의 광고회사 댄스는 도쿄올림픽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광고회사입니다. 일본에서 TV를 틀었을 때 접하는 광고의 거의 대부분은 댄스에서 담당한 광고들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을 접목시킨 도쿄올림픽 티저 영상도 역시 이 회사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과거 자민당의 홍보를 담당했으며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결혼 전 댄스에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에서 이미 상당한 정황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개최지 선정 과정에 심각한 부정이 의심되는 만큼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고 도쿄를 올림픽 개최지에서 박탈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 문제로 올림픽 개최권이 박탈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실제 취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관여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실무자들 몇 명이 처벌받는 꼬리 자르기 수준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명확해지면 아베 총리와 아키에 여사의 연루 가능성까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제적인 망신과 그에 따른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은 IOC 위원들은 자격 박탈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와중 2019년 9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산 식품들은 방사능 문제가 전혀 없이 안전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이 같은 견해를 도쿄올림픽 참가국들에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와 바흐 위원장의 만남에서 도쿄올림픽 뇌물 수사 관련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도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실제 뇌물로 얼룩진 비리가 있었는지, 또한 도쿄올림픽은 진정 방사능에서 안전한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4일부터 시작되는 도쿄올림픽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 도쿄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능 문제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당장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보이콧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의 한국 선수단 불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길게는 10년 가까이 올림픽 출전을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출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은 과연 선수
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준비할 가치가 있는 대회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릴 열도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인 소련이 패전국인 일본에게 양도받은 영토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후카이도에서 가까운 남쿠릴 섬 4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쿠릴 열도는 러시아의 영토이며 일본에 반환될 일이 절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쿠릴 열도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8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이번 올림픽에 불참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도 대한체육회를 통해 IOC의 독도 표기 문제를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응은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정치와는 별개라는 뻔뻔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해놓고 스포츠와 정치가 별개라는 해명을 내놓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공식 지도를 보고 일본은 현실을 망각한 2020년 도쿄올림픽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후쿠시마는 올림픽을 치르기에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직접 후쿠시마를 찾았는데 1호기 원전에서 겨우 5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야구경기가 열릴 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능 흙을 비닐봉지로 대충 쌓아놓은 이야기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입니다. 사고가 난 원자로 주변에 흘러들어온 지하수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방사능 오염수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원전의 온도를 식히기 위해 쏟아부은 물들도 역시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들이 현재 115만 톤에 육박하며 도쿄전력의 관리감독 하에 별도의 공간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도쿄전력은 이러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가 3년 뒤면 모두 다 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의 한계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직전에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해 특히 한국이 방사성 물질 노출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오염수에 방류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정화를 해도 일부 방사능 물질을 제거할 수 없고 원전 밖에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 방법은 방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인의 축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도쿄올림픽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